아니 이거 확률이 진짜 너무 안 나온다. 아 몰라 그냥 뽑아야겠다. 안녕하세요, 혜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쿠키 워즈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 리세마라를 한 끝에 제가 챔피언 근육막 쿠키와 그리고 붉은 여우 구미호를 얻었죠?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이아가 22,000개가 있습니다, 무려. 아, 오늘 이 계정으로 뽑기를 오지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못 얻었던 와일드 딸기맛 쿠키랑 불꽃정령 제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1회 소집을 무료로 할수 있겠네요. 시간이 다 돼가지고 찬란한 뿔필이 한번 오픈해봅시다. Let's get it. 호호호호호호. 자, 처음부터 잘 나오면 초 대박이긴 한데. 오케이. 이걸로 지금 재물 삼은 거예요. 전설을 뽑기 위한 재물입니다. 자, 가봅시다. 자, 22,000개 정도면은 거의 뭐한 7, 8번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뽑기가 끝이 아니라 제 굉장히 카드들이 많거든요. 찬란한 뽑기권이 또 9개가 있고, 그리고 S 플러스 유리 뽑기권도 2장이나 있어요. 전설 펫 뽑기권도 있고, 오늘 어쨌든 그동안 모았던 거다 까버릴 겁니다. 자, 첫 번째 풀빌이! 두근 버프 한번 받고 가자. 자, 첫 번째! 찬란한 풀빌이! 소환 갑니다! 나와라 전설! Let's get it! 빠! 가자! 아, 전설의 기운이 느껴져요. 한번 더. 아, 더 돌아라! 아, 진짜 방금 약간 뜸들이길래 전설 나온 줄 알고 진짜 설렜네. 아, 괜찮아. 초반 페이스 괜찮아. 야! 지금 유닛이 좀 부족했는데, 어쨌든 에픽도 많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희귀 계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전설이 안 나오진 않겠죠, 설마? 에이, 설마 11번 나오는데 전설이 안 나온 거죠? 버블거만 쿠키. 이 에픽도 좋지 않나, 되게? 오케이, 일단은 필요한 에픽들도 여기서 많이 뽑긴 뽑아야 돼요. 나, 돌아라! 자, 첫 번째 10일 연뽑 결과 에픽 4개예요.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면은 10% 할인이 돼가지고 2,500개 뽑을 수가 있거든요. 바로 갑니다. 가자. 아, 시작부터 별로 안 좋고요. 재물을 많이 바쳐서 무조건 전설 한번 돌려야 돼. 오케이, 재물이라고 생각하자. 아직 괜찮아요. 벌써부터 초조해할 이유가 없어. 전설 한 바퀴 더! 한 바퀴 더! 아우! 아, 아이스크림 터렛. 아, 필요 없고. 와, 너무 안 나오는데? 아, 잠깐만, 이거 지금 운영자님 보고 계신 건가? 이거 거의 지금 확률 주작급인데? 운영자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쿠키 아주 열심히 할게요. 제발 전설 좀 주세요. 아, 마지막인데! 아, 진짜 유광판 너무 망했. 와, 완전 망했다. 아니 이거 혹시 10% 할인했다고 확률도 10%더 낮춘 건 아니겠지? 10% 할인했는데 이번에도 겁나 안 나온다? 이거 100% 이거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. 이쯤에서 한번 뜰때 됐다! 또미오 뭐야? 안녕, 반가워. 아, 그래도 붉은 여우 하나 더 먹었으니까 S 플러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. 붉은 여우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S 플러스로 만들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위력이 발휘가 된다고 하니까요. 아, 일단 뭐 전설 나온 거가 개 이득이죠. 응. 한 바퀴 더! 방금 너무 설렜잖아. 일단은 두 번째 만에 첫 전설이 나왔어요. 아, 근데 전설이, 저게 끝발, 첫 끝발이 끝발이 아니겠죠? 아니야. 저 무조건 오늘 왓다리랑 붉은 정령 먹을 겁니다. 문제 있는데.
일단 두 번째 11연뽑 결과 붉은 여우 금 여우 반 쿠키 하나 더 얻었습니다. 자,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 고! 빠빠라빠빠빠빠빠. 기운이 충분히 모아가지고 까줘야 돼요. 정성스럽게. 오, 나와라! 나와! 아, 왜 에픽조차 안 나오냐? 이번 팩은 약간 재물인 것 같거든요? 와, 저 이런 팩은 또 처음 보네요. 야,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, 이거? 이번 팩은 재물이에요. 이제 확률 올라갔습니다. 여기 다음 팩에서 분명히 전설이 뜰 거예요. 아, 제발 에픽이라도 좀 주세요. 돌아! 하박이다! 하박이다! 나와라이. 전설 나와라이. 아니, 에픽도 구경을 안 시켜주네? 야!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안 되겠다. 한번 딱 껐다 킬게요. 벌써 6,900개밖에 안 남았어. 잠깐만, 이거 두 번밖에 못 하는 거야? 잠깐만, 그 전에 여기에서 한번만 까볼게요. 자, 일단은 제가 공짜로 받은 카드 팩도 지금 까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 흐름을 좀 확실히 재물 제대로 받쳐서 가야 돼. 비스킷 토끼집 필요없고 에픽 레전설! 레전설 가자! 나와라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! 이제 충분히 했다. 제발 이렇게 망할 순 없어. 제발 나와라이. 한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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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박이다. 아,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. 뚜뚜뚜뚜뚜 나와라 전설 렛츠 겟 잇. 나 못 보겠어. 제발. 아,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제. 한 개만 더 하나만 주세요. 제발 더 안 바랄게요. 제발 한 개만 더 주세요. 하나만 더. 지금 저에게 S+ 등급을 유닛 뽑을 수 있는 걸 두 개가 남았거든요. 여기에서 전설이 한 개라도 뜬다. 슈퍼 게이득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설 팻이거든요. 전설 팻은 과연 어떤 게 나올지. 얍! 나와라 전설 팻!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! 오! 오색 떡 유니콘. 오케이, 시등급 받쳐주고 스택 쌓였다. 이 모든 것은 이 S+ 카드를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야. A등급 유닛도 하나 뽑아주고. 오케이, 전설 가자! 와! 아니, 이거 확률이 진짜 너무 안 나온다. 아, 몰라, 그냥 뽑아야겠다. 아, 너무 웃긴다 진짜. 와, 미쳤네. 야, 구미호야, 너 나랑 뭐 전생에 혹시 막 커플이었니? 결국에 이 모든 재물들이 이 S+ 구미호를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, 여러분. 와, 이거 진짜 레전드네. 이거 S+ 구미호가 나왔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?
와 진짜 구미호 파티예요. 구미호 파티. 그래도 여러분들 S플러스 붉은 여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구미호 전설을 다 모았습니다. 일단 왓다리나 다른 전설을 못 먹은 건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슈퍼 대박인 것 같긴 합니다. 자 요렇게 되면은 이 S랑 요거랑 합쳐서 S플러스 만들고요. S플러스를 또 요놈이랑 합쳐서 진화시키면은 L등급의 슈퍼 구미호가 되는 거예요. 자 오늘 그래서 그냥 거의 망할 뻔 했지만 그래도 S플러스 구미호를 얻는 덕분에 이 모든 거를 다 커버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역시 투전설 나올 때부터 저주받은 캐릭터가 아니었어.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뻑키 컨텐츠 진행해봤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어서 쭉쭉쭉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